하지 않는 검찰은 박원순의 조옥 노릇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크게 함성 질러보도록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만약 박수진 병역 비리가 사실이라면 2012년 6월 22일 박원순이 주도한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재검은 대국민 사기 쇼가 되는 현대사의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요 사건을 언론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조차 보도하지 않으니 언론도 이미 썩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언론에 분노한 국민들이 차량과 장비를 사서 진실을 알리라고 성금을 모아주셨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원순 아들 박주신이 법원의 증인 송환 명령을 따르라고 말해주십시오. 제발 진실을 밝히라고 외쳐주세요. 진실은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 비리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이 사건의 재판 당사자입니다. 법원은 박주신이 병무청에 제출한 자료가 다른 사람의 주제 백기들이 이 박원순 아들 박주신에 대해서는 절대 기사를 안 써요. 그러면서 이거 기획된 거잖아. 회의를 내려다가 저희를 데모하게 만들고 앞에서 영상 찍어서 저기 배포하고 이게 따진 판이거든. 사람 것이라는 결정 기자 새끼들이 한 번이라도 박원순